원각 진심 청정 원만 여차 수행 해탈 묘용하리라. 원각의 두렷이 밝은 깨달음, 두렷한 깨달음의 우리의 참마음은 청정하고 일체 모든 공덕과 일체 모든 항하사 묘용을 다 원만하게 갖춰져 있으니 이 도리를 알아 이와 같이 수행을 할 것 같으면은 해탈 자제 묘용의 삶을 살리라 하는 뜻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 법문을 해가면서 이 보충 설명이 될 것이니까 예, 간단하게 오늘 법문 핵심 내용을 개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두렷이 밝은 두렷한 이 깨달음의 참마음은 지금 여기 원만하게 하고 청정하게 모든 공덕과 항사 묘용을 원만하게 구족하고 있으니 이 도리를 알아 이와 같이 수행하면 해탈 묘용의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원각이란 말이 나왔고 깨달음, 깨달음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을 빼놓는다면 불교가 아닙니다. 그만큼 깨달음은 중요한 것이고 불교의 아주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우리의 그 깨달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해보자면은 지금 여기 여여한 생명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여한 이 무엇, 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모양으로 그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무엇인 그것을 우리는 이름을 그냥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참마음 이렇게 불러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여한 텅 빈 참마음 그 자리를 생명의 실상이니 존재의 실상이니 연기 실상이니 중도 실상이니 뭐 진연이 불성이니 뭐 한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이름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그때그때 대중에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대표적으로 참마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아주 한글 우리말 참마음이라고 불러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보고 듣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 작용이 참마음의 묘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마음 그대로 작용하지 못하고 거기에 번뇌망상이 습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습관성, 습관적인 에너지들이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다 드시워져서 참마음 그대로 여여하게 작용하지 못하고 아주 굴절되게 해서 굴절이 된 상태로 오염된 상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제약과 속박과 괴로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깨달음이란 지금 여기에 여여한 텅 빈 참마음이 체험되고 확인되고 열리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아주 우리 머리에다가 딱 입력시켜야 돼. 마음에 딱 입력을 시켜야 돼. 그래서 깨달음이란 무엇이냐 누가 물으면 깨달음이란 지금 여기 언제나 항상 지금 여기 여여한 텅 빈 참마음이
그 텅 빈 찬마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 텅 빈 찬마음은 내용을 말하자면은 그 이 텅 빈 찬마음에 대한 내용을 말로 표현하자면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저 같은 사람 말고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화신 부처님이 나오셔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계속해서 이 참마음의 세계를 말씀한다 하더라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말로 표현하자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근데 정리해서 힌트만 드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참마음은 텅 빈, 텅 비었어요. 진공이란 말이에요. 진공이. 텅 빈과 동시에 절대 고요야. 절대 고요. 그리고 대지와 참사랑, 대자유와 진정한 평화, 무량공덕과 창조유덕이 원만하게 구족도에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그냥 간단하게 힌트로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말은 아니고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참마음이 체험돼요. 체험돼야 돼. 체험되고 그래서 확인돼서 이 참마음이 가렸던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미혹의 그림자가 싹 사라지고 미혹의 그림이 싹 사라지고 참마음이 온전하게 탁 열리는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참마음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 현실 앞에 드러난다. 그래서 행복론으로 말한다면 참 행복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깨달음과 참마음과 참된 행복의 등식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참마음이 확인돼. 참마음이 체험되고 확인돼서 열리면 이 참마음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이 내용이 우리 삶의 현실로 전개된다. 그 참마음이 우리 현실로 전개되는 것은 완전한 행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어디에도 걸림없는 대자유고 절대적인 평화이고 절대 고요이고 그리고 대지혜와 참사랑 무량공덕과 창조의력을 완전히 발휘하면서 영원하고 완전한 참된 행복의 삶이 열리는다. 그래서 이 참 행복은 지금 여기 영원히 완전하게 여야 합니다. 참선을 통해서 지금 여기 영원토록 완전한 참다운 행복이 참선 수행을 통해서 여는 거예요. 물론 참선뿐만 아니라 다른 수행도 마찬가지지만 참선이 가장 핵심적이고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참 행복은 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여는 행복이다. 이렇게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 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해. 열면 열 만큼 참선을 잘하면 잘한 만큼 자꾸 열려. 열린 만큼 우리는 행복해. 이것을 참 행복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이 거짓 행복과 비교해서 한번 또 참 행복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종생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행복은 거짓 행복이에요. 그것은 구하는 행복이야. 이따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좀 작심을 하고 100일간 좀 가행정진을 했어요.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가행정진이 100일 가행정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마지막에 그냥 무리하게 좀 밀어붙였더니 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말도 다 이렇게 무관하고 이렇게 그렇게 회향을 하고 나니까 해야 할 말들이 많은 거야. 근데 무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도 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꼭 할 말만 하고
침묵을 여과해서 말이 나온 것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말은 지금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들의 생각도 쓸데없는 생각들이 너무 많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말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의 말로 빌려서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은 우리들이 지금 생각은 하루에 약 알게 모르게 5만 가지 생각들이 일어났다 그치단다. 5만 가지. 그런데 거의 95% 정도가 타성적이고 기계적이고 관습적이고 그냥 100% 때는 부정적이고 좀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이 95%고 5%가 이제 쓸만한 생각이다. 자기는 몰라, 자기들. 얼마나 우리가 쓸데없는 생각 속에 헤매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도 이게 참선이야. 아, 내가 지금 쓸데없는 생각 속에 헤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도 참선의 첫 걸음이야. 내가 이 쓸데없는 생각에 지금 헤매고 있다고 알지 못하면은 쓸데없는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그 쓸데없는 말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쓸데없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서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없는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걸 공감해야 돼. 공감 안 돼요? 공감 안 되면 공부 안 한 거고 스님 그 정도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걸로 믿겠습니다. 우리 소통합시다 서로. 응? 예. 자 동의하시죠? 이 법회는 소통이 돼야 돼.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아니 사과 말씀부터 더 드리고 그래서 목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묵언을 하고 나서 그 묵언 정신으로 말을 많이 줄이고 해야 그 딱 100일 해야 하고 나니까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사람들도 찾아오고 만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짧은 시간에. 그러다가 이게 목이 잠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성을 합니다. 설사 그렇더라도 말을 정말 더 줄여야 되겠구나. 말이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그렇게 많은 말씀하셨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굉장히 힘 있는 것은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부처님 비교할 건 없고 하여튼 침묵을 요구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그 말은 생명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 말,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알아차려. 아, 내가 쓸데없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쓸데없는 생각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구나. 이것도 수행의 첫걸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목이 잠겨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얘기를 진행하자면은 자 예 그래서 다시 이 얘기를 하다 보니 맥이 끊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쫙 이제 맥을 이렇게 쭉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복습합니다. 깨달음이란 지금 여기 여여한 텅 빈 참마음이 체험되고 확인되고 열리는 것이다. 그러면 참마음의 내용이 참마음의 내용인 참행복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궁극적으로는 구경각이라고 해서 완전한 깨달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들을 납자 수행자들은 이 완전한 깨달음을 지향하면서 그 깨달음의 정상까지 가려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바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참선 납자들의 꿈이고 바람 지향점이고 우리 일반 대중들이 그 깨달음의 정상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의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너무 우리가 멀리 부어버리면 깨달음과 나와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야. 깨달음을 빼버리면 불교가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깨달음으로, 이따 제가 이제 이 주보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깨달음의 중요성을 정말 알아야 돼요. 이 깨달음의 중요성을 알고 깨달음이 조금씩 조금씩 내 삶에서 열릴 수 있도록 사는 것이 불자의 삶이고, 깨어난 의식의 정말 참 사람의 삶의 길이다. 그러지 않고 그 깨달음과의 반대되거나 깨달음과 관계없는 식으로 살아서, 말하자면은 그 삶이 인간으로, 인간 세상에서 말하면 황제가 되고 또 저 천상에 욕계 천상, 아예 무색계 천상, 색계 천상, 무색계 천상에 태어나서 수명으로 말하면 인간보다 수백 배 그 수명을 누리며, 이 인간 세계에서 누리는 행복의 질보다 수십 배, 수백 배 그 행복이 높은 행복의 질을, 높은 행복의 그런 행복의 질을, 예, 그런 행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불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머지않아 다시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고, 생긴 것은 없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그러한 행복은 변하는 행복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또 그 속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동반되어 있어. 괴로움이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 참단 해탈 열반에 그러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러한 유의적인 행복의 삶보다는 깨달은 참단 해탈 열반의 삶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마땅히 작은 걸음이지만 이 현실 속에서 깨달음이 조금씩 조금씩 열리는 그런 수행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불자의 권리이고 불자의 의무입니다. 이 비유를 들여서 말하면 우리한테는 누구나 깨달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씨앗이 싹트지 않으면 그냥 어느 언제나 씨앗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회에 나와서 법문을 듣고 교육을 받고 또 참선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깨달음의 싹을 틔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올 가을에 윤달이 들었기 때문에 네 번, 겨울에는 제가 100일 또 가양경도 해야 되니까 못 오고, 봄철에 스탐 해제하고 세 번, 이렇게 해서 일곱 번에 걸쳐서 설선법회라고 하는 타이틀로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깨달음의 씨앗을 싹 틔울 수 있는 작업을 함께 공동으로 노력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의스님의 그 발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의스님이 좋은 힌트를 주셔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행한 방법은, 이 일부 법회에서 참선에 대한 심도 높은 얘기를 하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시니까 이 일부 법회에서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우리 깨달음의 씨앗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깨달음의 씨앗을 싹 틔울 수 있는 다양한 그런 포괄적인 그런 법문을 하고, 2부 법회는 설선법회 형식으로 저 삼선방에서 참선에 관심 있는 분만 오셔서, 참선에 관심 있는 분이 오셔서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법담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참선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2부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행하겠습니다. 1시에 이 법회가 끝난 다음에 1시에 어디죠? 주신? 선원? 선방? 4층에 있는 선원에서 1시 만나서 아주 소통이 되는 그러한 설선법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봅시다. 자, 우리 참마음, 존재의 실상, 생명의 실상은 진리의 세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여한데, 우리의 현실은 탐욕과 집착과 애착, 짜증, 분노, 시기, 질투, 원망, 무지,
아만, 아만, 그 아만심, 나 잘났다는 마음, 그거 굉장히 수행이 높이 돼야 사라져요. 그 아만,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러한 여한 참마음 위에 가려서 그것에 갇혀서 잠깐 일시적인 작은 행복감을 맛보지만 근본적으로 괴로움 속에서 헤매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참선이란 앞서 말씀드린 이 생명의 실상, 존재의 실상, 참마음이 확인되고 체험됨으로써 수많은 번뇌망상이 참선을 하게 되면 그 번뇌망상이 쉬워집니다. 참선을 하게 되면 번뇌망상이 쉬워지고 마침내 번뇌망상이 공한 거구나. 번뇌망상으로 그동안에 살아왔던 부정적인 에너지들, 그런 업들이 다 공해져 버린구나. 공해져서 아까 말한 참마음의 내용 그대로 여유하게 사는 그러한 수행을 우리는 참선이다.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삶의 종합예술이다. 참선을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은 우리가 지금 참선은 이와 같은 참선까지 가려면은 많은 공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젊은 날 회인사에서 성철 전 종정 스님을 모시고 그때는 이제 방경 스님을 모시고 참선을 하고 있을 때 백년함에 올라가니까 너 이놈 요즘 참선 잘하나? 아닙니다. 저는 요즘 참선 그냥 실습 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응, 그렇지. 니가 내면 무슨 참선을 해? 그래. 참선 실습? 그래, 맞는 말이다. 참선은 지금 말씀대로 이 참선을 통해서 수많은 번뇌망상이 다 공한 줄 알아. 번뇌망상이 공한 거예요. 번뇌망상이 있는 것을, 번뇌망상은 있다고 전제하고 그 번뇌망상을 닦아가는 게 참선이 아니고, 번뇌망상이라는 것은 본래 공하다라는 것을 반야제로 꿰뚫어보는 거예요. 또 번뇌망상이 공해지도록, 번뇌망상이 쉬어지도록 하고, 그래서 번뇌망상이 공해짐과 동시에 그 번뇌망상으로 인해 살아왔던 그 수많은 잘못된 부정적인 에너지 업들이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참마음 그대로 여야하게 완전한 참된 행복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의 종합예술이 참선이다, 이 말입니다. 참선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정도 대답 갖고는 참선하기 조금 약해. 참선 좋아요 안 좋아요? 참선이 우리 광덕 법주스님께서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씀으로 했습니다. 참선은 여러 유형이 있어요. 언젠가 제가 광덕 법주스님의 반야바라밀의 그 수행을 바라밀선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해볼까 싶습니다. 참선은요, 범부선에서부터 그 다음에 관찰의선, 그 다음에 조사선, 열애선 등 여러 선의 이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새로운 바라밀선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등장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을 그 조사선, 간호선하기 어렵습니다. 반야바라밀선을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을 아직은 제가 힘이 없어서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렵고, 제가 힘이 딱 생기면 반야바라밀선을 한번 우리 광덕 법주스님이 하신 그 반야바라밀 사상으로 그런 반야바라밀선을 한번 세상에 이제 한번 선을 보여볼까 싶은데 기대됩니까? 기대가 안 된가 보구만. 여러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의 아주 염원과 후원이 있다면 완성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미완성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저는 원력을 한번 세어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교의 지금부터는 좀 그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이 날씨도 덥고 너무 오래 하면 효율이 떨어져요. 감동이 떨어져. 그래서 2부에서 다시 하기로 하고 2부에서 하기로 하고 이 1부에서 시간을 좀 제가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저의 트레이드 마크는 법문 시간 오버한 스님. 그런데 오늘은 법문 시간을 잘 지키는 스님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는 우리의 본성, 즉 참마음은 본래 순수하고 청정하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참마음은 본래부터 순수하고 청정하다.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광덕스님의 반야바라밀 사상입니다. 그것은 이미 깨달은 마음입니다. 참선을 해서 우리의 순수한 그 우리 참마음이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마음은 이와 같이 본래 이미 원각이란 말이야. 본각이란 말이야. 본각. 본래 깨달음이요. 본래 원각이요. 본래 이미 깨달은 마음이다. 예,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깨달은 마음을 이제 청정시 자성 청정심이니 진여심이니 참마음이니 이러한 말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부터 속도를 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고 막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참마음은 항상 여여하고 지금도 여야하고 영원히 여야하다. 이들 지금 여러분들이 번뇌망상을 피고 뭐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자빠지고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우리 참마음은 여야해요. 눈길을 내가 왜 넘어졌느냐 하는 그 원인만 제거해버리면 우리 눈길을 우리 존재 실상자로 돌려버리면 지금도 우리의 참마음은 여야한 흐름이다. 이걸 확실히 믿는 것이 모든 수행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걸 믿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성취되고 이걸 믿고 보현행원을 해야 보현행원이고 이걸 믿고 참선을 해야 참선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이 참마음은 우리가 깨달으려고 한다. 참마음을 깨달으려고 아니라 참마음은 그렇게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깨달음의 마음이 우리 참마음이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야. 내가 참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깨달음 원각 묘심이 원각 진심이 예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는 잘못된 그런 번뇌망상만 비워버리면 된다는 그런 역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참마음은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무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이미 스스로 깨달아 있습니다. 지금 깨달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요 본래 면목이다 이 말입니다.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인 참마음 불성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금 여야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이러한 참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그 자체는 오직 하나이지만 마음의 상태가 두 가지로 벌어지는데 나타나는데 하나는 분별에 오염된 마음과 하나는 분별이 쉰 청정한 마음입니다. 번뇌망상의 분별이 쉰 청정한 마음. 하나는 번뇌망상이 우글거리는 오염된 마음. 우리 마음은 본래 본체는 하나지만 마음의 상태는 번뇌망상이 우글거리는 오염된 마음과 번뇌망상이 쉰 분별의 청정한 마음이다. 우리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별망상에 물든 마음과 분별이 쉰 청정한 마음이 함께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깨닫지 못하지만, 아니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고요한 마음으로 보면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고하고 관념, 지각에 의해 좌우되는 그 분별, 번뇌망상, 분별에 물든 마음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느껴야 돼요. 이렇게 살면서도 이걸 못 느끼면은 잘못 사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물든 마음으로 인한 집착과 한계, 속박을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걸 솔직히 시인해야 돼.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겪는 괴로움의 바탕입니다. 우리 의식이 이 정상적이라고 할 때, 우리 정상 다 우리 정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의식이 정상이라고 할 때에도 사실은 거의 항상 이와 같은 무지 상태입니다. 무명이 다 바탕에 깔려 있는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우리는 거의 무명, 그 무지의 상태인 번뇌 망상, 분별심에 오염된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선을 통해서 이 분별 망상에 쉬운 청정한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이와 같이 분별에 물든 마음 안에서 번뇌 망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들여다봐라. 나의 삶의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냐고 들여다봐라. 우리가 참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번뇌 망상의 분별로 물든 마음 안에서 잘못 살고 있음을 알아차리자는 것입니다. 참선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참선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번뇌구나, 분별 망상이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하나가 딱 나타나면 참선할 수 있는 이제 기초가 형성돼. 근데 우리는 그 분별 망상이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그 분별 망상한테 사로잡혀서 그 분별 망상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것이 중생들이야. 네, 분별 망상이 여러 그 알 수 있는 이유, 알 수 없는 이유 조건들로 인해서 분별 망상이 참 이렇게 나도 알게 모르게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별 망상은 나라고 동일시하지 말고, 이 분별 망상이구나. 이렇게 지켜보는 자리가 하나 나타나면 그것이 이제 참 마음에는 아니지만 참 마음에 이제 가까워지는 마음이야. 그것이. 그래서 참선하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 분별 망상에 물든 마음으로부터 이제 분별 망상에, 그 번뇌 망상의 물든 마음으로부터 지배를 당하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청정한 대제작용으로 전환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번뇌 망상, 첫 번째는, 나한테 수없이 번뇌 망상이 일어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그 번뇌 망상이 자기 마음이라고 통일하지 말고 알아차리는 것. 두 번째는, 이 분별의 번뇌 망상에 물든 마음, 분별 망상으로부터, 벗어나, 청정한 대제작용으로 전환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이게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지금 한국교 신도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처님의 진수가 거의 한국에 안 살려지고 있어요. 다행스럽게 불광은 순수불교를 지향하면서 많이 그 부처님의 그 진수를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법주 스님이 계셨다면 좀 더 그걸 극복했겠지만 현재 우리 현실로 볼 때는 그 갭이 좀 우리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절이나 다른 법회에 비해서 우리 불광 법회가 위대하지만 하여튼 한국교는 부처님의 그 진수를 만나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비불교입니다. 불교하는 내용, 불교 아닌 것들이 한국 불교의 도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단은 이미 승가의 길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승가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권 집단이고 이권 집단이라도 상식이 통하는 이권 집단이 아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말법 시대의 현상 속에서 우리 형제들이 이와 같은 불법의 진술을 만날 수 있는 불광법회의 형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입니다. 영광스러운 여러 불광 형제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 귀한 인연입니다. 서로서로 찬탄의 박수를 한번 칩시다.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고 망상과 슬픔, 분노, 미움, 때로는 애로움과 불안, 시기심, 경쟁심이 파다해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는 것이 중생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평화와 마음의 평정을 찾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고통 속에서 정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정말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잠깐 일시적인 행복을 맛보지만 그 일시적인 행복과 일시적인 편안함과 속박 등은 우리 마음이 하고 있는 하나의 노름입니다. 우리는 괴로움과 일시적인 즐거움, 일시적인 편안함 이것이 번갈아가는 그런 꿈을 꾸는 꿈노름입니다. 어느 때는 달콤한 꿈, 좀 편안한 꿈, 안락한 꿈을 꾸는가 하면 괴롭고 힘들고 무서운 그런 꿈을 꾸면서 무상하게 변하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불법을 만나고 이러한 삶에서 해탈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불자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불자라면 이와 같은 삶을 이제는 청산하겠다. 내가 비록 힘은 약하지만 힘껏 부처님의 뜻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배우고 닦아서 나는 깨달음의 삶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생들은 우리 중생들은 언제나 이 마음이 이 교활한 마음이 지어내는 자기의 꿈속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참 몇백 명이 있다면 몇백 명이 다 각자의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젯밤 꿈은 깨기 쉬운 꿈이고 우리 인생의 대명은 깨기가 좀 어려운 긴 꿈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속성은. 꿈이라고 하는 것이 꿈속에서 그것을 현실로 느끼게 만들어버립니다. 꿈을 깼을 때 그게 허망한 것이고 아무것도 안 꿈인 것이지 꿈속에서는 그것이 현실이야. 희노애락이 현실감 있게 우리한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꿈의 희노애락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요. 무서운 꿈을 꿀 때는. 춤은 춥고 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은 꿈속에서는 현실이야. 엄연한 현실이야. 꿈이 그렇게 현실감 있게 느끼고 만들어버려. 그러면 의식을 높이면 아 이게 꿈이구나. 꿈을 못 깼지만 아 이게 꿈이다라고는 알아챌 수가 있어. 그 정도만 가도 괜찮은 거야. 그 정도만 가도. 그렇게 되면 꿈의 지배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미약하게 받아. 꿈인지를 모르면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면 욕했다고 벌벌 뛰고 돈을 100억짜리 소품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놀래고 자빠지고 집에 불이 나면 겁이 나고 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현실 그대로 느껴지는 꿈에서 이 인생의 대몽도 내가 꾸고 있는 꿈이에요. 이게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의식해서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비밀 중에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 천지 차이야. 참선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사는 방식이 꿈속에서 거지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꿈속에서 이 꿈을 꾸는 그 바탕은 진리의 환계야. 꿈을 꾼 그 바탕은 진리의 환계란 말이야. 진리의 환계가 지금 꿈을 속에 빠져버려서 거지야. 지금 꿈속에 그 거지란 말이야. 꿈속의 주인공이 거지야. 꿈속 주인공이 거지인데 이 꿈속 주인공인 거지가 꿈속에서 할 일이 뭐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되고 다국적 기업을 운영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되고 또는 황제가 되고, 옛날 같으면 황제가 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야. 그러나 그것은 그래봤자 꿈이야. 그래봤자 꿈이야. 그러면 꿈은 어때요? 아, 꿈이면 꿈에서 황제하면 됐죠? 꿈에서 거부장자 노릇하면 됐죠? 그래? 정말 그래? 정말 그러냐고? 장담 못하는 거야. 왜? 꿈은 변해버려. 영원한 황제가 될 수가 없어. 영원한 재벌이 될 수가 없어. 영원한 황제, 영원한 재벌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부자유와 속박과 고뇌와 슬픔과 이런 한없는 괴로움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황제, 영원한 재벌, 영원한 퍼스레디, 뭐 영원한 뭐가 될 수도 없거니와 된다 치더라도 그 속에는 뭐냐? 속박과 제약과 번민과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항상 동반되는 그러한 것이야. 그런 꿈을 계속 꾸었어도 되겠어.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은 좋은 꿈 꾸어라가 아니야. 한국 불교는 좋은 꿈 꾸도록 깊도록 우리 욕망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불교야. 꿈을 깨도록 인도하는 불교가 아니라 꿈을 더 꾸도록 욕망을 부추기는 기복불교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기복불교는 괜찮아, 차라리. 왜? 아직은 어리니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기복불교 한다면 안 됩니다. 수행불교가 돼야지. 처음에 올 때 우리 기복으로 온 건 당연해. 그러나 절에서는 그 우리 어린 중생들을, 중생 나이를 말한 게 아니라 처음에 온 사람은 어린 중생이라고 해. 그걸 젖을 먹이고, 기복불교를 젖을 먹이고, 차차차 성숙시켜서 그 꿈을 깨서 영원한 내탈 열반의 삶을 살도록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실습, 수행시켜야 할 그러한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 성당인데 어떻게 하고 있냐 말이야. 또 중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말이야. 전부 다 야합해버리는 거야. 불교 아니야. 그런 불교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반성하는 차원에서는 한번 해봐야 되지만 자,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차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나 좀 많이 강조하고 여기서는 좀 그 정도로 하고 너무 많이 했지 그것도. 미안합니다. 욕망을 부채질하는 욕망을 충족시켜서 욕망을 충족시켜서 그 달콤함을 맛보게 하는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러나 중생이 우리 욕계에 왔기 때문에 적절한 욕망 충족은 돼야 돼. 적절한. 기본적인 욕망 충족은 되지만 그것이 다가 돼서는 안 된다 말이야. 그래서 이제 또 이거 다음에 또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선을 함으로 해서 꿈을 깨냅니다. 참선은 어떻게 되느냐? 참선을 통해서 괴로운 꿈이 아, 이거 괴로운 꿈이로구나 알아차리는 거야. 아, 이게 괴로운 꿈이로구나. 참선을 하게 되면 나의 벌어지고 있는 이 괴로운 현실 현상들이 아 이게 꿈 같은 현상이로구나 알아차리는 힘이 생겨. 그리고 마침내 그 꿈에서 깨어나. 그래서 진리의 주인공으로서 영원히 생명이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영원히 영원히 아까 말한 그런 참다운 행복 해탈 열반의 삶을 살면서 대지와 대차별로서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꿈속에서 들여다 다른 사람의 꿈속에서 들여와서 다른 사람 꿈을 깨워. 이게 불보살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꿈이야. 꿈을 깨. 이렇게 알려주는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박수 치려면 쳐요. 그냥 그렇게. 굉장한 축복이야. 그럼 뭐냐? 좋은 꿈 꿔. 좋은 꿈 꿔.
자꾸 돈 꿈꿔, 돈 버는 꿈꿔, 빌딩 세우는 꿈꿔, 에이? 국회의원 당선되는 꿈꿔, 장관되는 꿈꿔, 그런 꿈꿔, 꼭. 이건 불가능이란 말이야. 자, 꿈인 줄 알면서 장관도 해라. 꿈인 줄 알면서 대통령도 되라. 꿈인 줄 알면서 재벌 되라. 그래서 꿈속에 많은 중생들에게 혜택을 줘라. 이런 것은 꿈속 일이지만 괜찮은 보살도 삶이지만 그 앞에 그것은 아니야. 근데 우리가 과연 꿈줄 알고 정말 이것이 꿈줄 알고 내가 나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다 버리고 내가 벌어지는 이 돈을 부처님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얼만큼 바치고 노는에서 살고 있습니까?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꿈속에서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서는 꿈을 못 깨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나는 꿈하고 똑같다고 하는 그 법을 자꾸 배워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주보로 정리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 자, 이제 참선 수행을 제대로 해간 성찰입니다. 앞으로 7주 동안, 이제 오늘 지나면 앞으로는 6주 동안에 이제 참선 수행을 한번 맛을 좀 보아보자. 참선 수행에 대한 기초를 좀 닦아보자. 관심 있는 분은 2부 법회는 제가 체크합니다. 그냥 여기서는 제가 부드럽지만요. 2부 담 섭선 법회에서는 좀 상당히 좀 힘있게 할 거예요. 힘있게. 그래서 그냥 관심 없는 분은 오면 안 돼. 왜? 서로 시간 낭비야. 나도 아주 바쁜 사람이고 에너지 지금 아껴 써야 돼. 제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정말 큰 일을 해야 될 일이 좀 있거든요. 에너지 좀 낭비. 근데 자기도 관심 없이 오면은 그건 낭비라. 관심이 있는 분만 오시자 이 말이야. 그러면 관심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참선 수행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일곱 가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첫째, 영원한 참된 행복은 깨달음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했어요. 동의합니까? 이걸 동의해야 돼. 이건 원리니까. 자, 지금 영원한 참된 행복은 지금 여여해. 지금 우리 참마음에 완전해. 이거 비밀이야. 공개된 비밀. 확실한 거예요. 만약에 틀렸다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영원한 해탈 열반의 참된 행복은 깨달음을 통해서만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아까 그 설명을 제가 했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그 설명 많이 했으니까 그건 더 설명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돌이켜 보세요. 자, 그러면 나는 이와 같이 이때 나는 여러 본인들을 말씀한 겁니다. 자기입니다. 이때 나는이란 말은 자기를 말한 거예요. 나는 정말 이와 같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깨달음의 중요성을 알고 깨달음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관문이야. 우리들한테 이런 관심, 이런 목표 많이 있지만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성공시켜야 되고 뭐 학교도 학생 같으면 좋은 학교 들어가야 되고 많은 관심과 많은 목표가 그때그때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이 관심은 이것은 깨달음을 삶의 궁극적인 관문이 깨달음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아니고 깨달음이 우리가 통과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야. 이 깨달음의 관문을 통과한 이후로는 영원히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히 자유자재하게 완전한 행복 그 속에는 자유자 대지혜야 대자비야 한없는 공덕과 한없는 능력 절대 고요 절대 평화 이러한 이 속에서 그렇게 하면 일체 중생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이니 참된 행복의 삶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의 삶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깨달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야. 좋지요? 깨달음 좋아 안 좋아?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걸 못 느끼면 깨달으려 하겠습니까? 깨달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깨달음이 이렇게 좋은 줄 알아야 우리는 깨달음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야. 깨달음 쪽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어떻게 살든지 그건 잘 사는 거고, 깨달음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잡고 사는 것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까 말한 대로 황제가 되고 뭐가 되더라도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가치관이 확립돼야 됩니다. 동의합니까? 그런 가치관이 확립됐습니까? 예, 이것을 그래 나는 깨달음의 중요성을 알고 깨달음을 삶의 궁극적인 관문으로 삼아 삶의 방향 전환을 했는가? 반문해보 자기한테 물어보란 말이야. 자기한테 성찰해보라. 자기한테 성찰해보란 말이야. 두 번째, 이거 다 아까도 한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중생들이 느끼는 행복은 저차원의 행복이에요. 참다운 행복이 아닙니다. 이게 변질되는 행복. 그 행복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중생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저차원의 행복이야. 그건 뭐냐? 나를 나라고 딱 설정하고 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에 만족하면 행복한 거야. 맞습니까? 들립니까? 이 확인을 내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들려요. 대답도 안 한다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이 확인하는 이유가 있어 확인한 겁니다. 그렇게 이 나라라는 것을 나라고 딱 고정화시켜 놓고 내 마음에 맞아. 내 욕망이 충족돼서 내 마음이 딱 만족하면은 그걸 행복이라고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욕망 조건을 내가 내 마음에 맞도록 조건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구해서 그 욕망을 통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면은 만족하단 말이야. 그 만족감이 행복이라는 거야. 이건 거짓 행복이야. 거짓. 왜? 이 속에는 괴로움이 항상 따라다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어. 거짓 행복의 특징, 변한다. 거짓 행복의 특징, 그것으로서는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면 이 거짓 행복이라고 알 수가 있어. 자, 거짓 행복이냐, 참 행복이냐? 판단하는 기준은 괴로움이 해결 안 된다. 거짓 행복, 행복인데 그것이 괴로움이 해결 안 된다. 거짓 행복이다, 말이야. 그리고 행복이 변해버린다. 자, 변해버린다. 거짓 행복이다. 알았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욕계에 오셨기 때문에 욕망을 다 버릴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욕망 충족은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지만 욕망은 끝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참 생명이 무한, 생명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이 무한한 생명력이 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굴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욕망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무한하기 때문에 욕망이 끝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망은 조절해야 됩니다. 적당히 조절해야 돼. 불자들이 사는 욕망의 그 답은 욕망을 소욕지족이다. 작은 걸 통해서도 만족하면 지족이란 말이야. 그것이 욕망 충족을 통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야. 꼭 벤지를 타고 꼭 에쿠스를 타야만 행복한 거 아니야. 아반다를 타도 행복할 수 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행복할 수가 있고 고급 저택에서만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니야. 초가 삼가야 살더라도 내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있으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적절하게 나의 분수에 맞게 욕망을 조절하면서 소욕지족으로 이 저차원적인 행복은 조절하고 나머지 그러려면 우리가 이 저차원적인 행복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다 투자해버립니다. 그러면 참다운 행복을 가꿀 시간이 없어. 정말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기를 사랑할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시간이 참선이요 명상이요 기도요. 하루에 과연 몇 시간을 우리는 참선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우리는 이러한 명상을 기도를 합니까? 이 참선이나 기도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짓 행복을 통해서 계속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버리면 피곤해서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참선 시간, 기도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부처님을 법을 만난 그 위대한 백척만금 난조인 이 부처님 만난 영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차원적인 행복, 괴로움을 동반한 거짓 행복으로는 참다운 행복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을 해결하고 참다운 행복의 삶을 살고자 하는
여리가 무엇보다도 있어야 됩니다. 여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리가. 하다못해 돈을 벌려도 돈 벌려는 여리가 있어야 되고, 장사를 해도 장사를 하려는 여리가 있어야 되고, 합창을 하려도 합창을 하려는 여리가 있어야 나오지. 합창하려는 여리가 없으면 그거 나오겠어요? 적당한 핑계만 대면 안 나와버리지. 내가 합창해야 되겠다는 여리가 있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법회 가려는 여리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 그래서 사여의족에도 첫 번째가 여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수영 등목이 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알고 보면은요, 이 괴로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참 큰 안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깨달음 고승 대덕들이 괴로움을 직면하고 이 괴로움에 져버리지 않고 괴로움을 은폐하지 않고 괴로움을 도피하지 않고 괴로움을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괴로움에 정면 돌파하신 분들이야. 밀레라페라 전 13세기 위대한 성자 밀레라페 존재는 엄청난 괴로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스승을 찾아서 이 괴로움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됐습니다. 밀레라페 부처뿐만 부처지만 아니야.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승들 그랬고 오늘날 미국의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그런 명상가라든지 우리나라의 또 김상 뭐 끝을 잇자는 제가 생략하기서 한국에 현실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김상 X라는 그 분이라든지 여러 사람 에크하르트 톨레도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대체 숨을 쉴 수가 없었어. 너무 괴로워서 이 괴로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깨달음 하여튼 열리는 길로 갔어. 아까 밀레라페 부타의 존재도 얘기했고 또 현대 그 에크하르트 톨레 같은 사람, 우리나라의 김상 엑스라는 그 사람, 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예를 들어서 그 김상 엑스라는 이 소아마비. 그리고 막 살다가 얼마나 많은 병고를 겪었든지 자살까지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괴로움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괴로움이 어디서 그렇게 괴롭기 때문에 간절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괴로움은 약이 됩니다. 괴롭다고 우리 절망할 거 없습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에 대한 약입니다. 안내자고 약입니다. 저도 괴롭기 때문에 사실 출가했고 이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지금도 이 괴로움 정말 해결하려고 편하게 안 살려고 합니다. 지금 완전히 해결하자. 저는 그래서 괴로움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로 삼아야 되고 괴로움이 깨달음을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도록 괴로움을 잘 활용하셔요. 괴로움을 너무 막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 다음 편에 나와요. 세 번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괴로움이 실체가 있다면 아무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위한 성자 밀레라페 부타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떤 성자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괴로움은 실체가 없어요. 괴로움은 괴로움이 버려질 수 있는 현상이 괴로움이라는 현상이 버려질 수 있는 업이 그 까르마의 부정적인 게 혹 미혹으로 인해서 무지로 인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하고 잘못 행동한 반작용으로 오는 현상이 괴로움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그래서 그 무지를 미혹을 반야지로서 다 무지가 사라져버리고 무지가 사라지면서 우리의 생명력이 있는 그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한 그런 공식으로 작용이 되면 그것은 그동안에 누적되어 있던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전부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마음의 그 묘용이 전개되는 거예요. 참다운 행복의 삶이 전개되는 거예요. 괴로움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괴로움은 절대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했는가 이런 것을 딱 알고 수행의 원리에 맞게 수행을 하면은 괴로움은 소멸하는 것이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3번. 나는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지나가 버렸지만, 이제부터는 미래의 괴로움이 발생한 오늘 만들지 않겠으며, 부처님 법대로 다 공부를 잘 하시면서, 미래의 괴로움이 발생한 원인을 지금부터 만들지 않겠으며, 과거의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어 놓은 것은 내가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맞게 수행해서 다 그 원인을 소멸시키겠다는 그러한,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참선을 열심히 하고,
하다못 절절하고 봐야지.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에 끄달리고 살진 않습니까? 이 몸뚱아리 하던 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을 많이 자주고 좋은 음식 자꾸 먹여주고 좋은 차 타고 적당히 막 누리면서 예, 그러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더라도 줄여요. 그것들을 그쪽으로 줄이고 수행 시간을 늘리자 말이에요. 그래야만 수행도 그냥 무대 버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수행의 원리에 맞게야만 효과가 나타나. 한국에 참선하는 스님들이 많아요. 한국의 시민선언에 참선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효과가 안 나타납니까? 수행의 원리에 안 맞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등 간호선을 하고 있어요. 간호선은 위대한 참선법이지만, 수행법이지만 병들어 버렸어. 이 병을 치유할 위대한 선사가 나타나야 돼. 그리고 자, 그 얘기는 또 다음에 하고. 기도 한다고 다 기도가 성취된 줄 압니까? 수행의 원리에 맞게 해야 기도가 성취돼요. 무대 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수행의 원리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되고 참선도 수행의 원리에 맞게 참선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는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같이 읽어요. 나는 미래의 괴로움이 발생할 원인을 만들지 않으며 괴로움이 소멸될 수 있도록 원리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오래 하면 예, 내가 또 법회 시간 오버하는 스님이니까. 근데 오버했는지도 몰라. 그러나 오버한 것은 봐주셔야 돼. 왜? 저는 법문하는 삼매 속에 빠져서 했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딱 시계 보니까 끝낼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끝냅니다. 그러니까 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정말로 이 일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삶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한번 멋지게 예, 불광불자답게 잘 살아봅시다.